안녕하세요. 키덜TV 핫토이입니다. 오늘 제가 리뷰를 해볼 제품은 토이스토리의 렉스 제품들 리뷰입니다. 렉스 제품은 사실 한 가지 제품만 리뷰를 하기에는 기능이 다양하지는 않아서 총 세 가지 제품을 한 번에 보여드리는 비교 리뷰를 해보려고 하고요. 우선 오른쪽에 보이는 제품이 디즈니 스토어에서 출시한 렉스, 그리고 가운데 있는 제품이 싱크웨이에서 출시한 렉스, 그리고 마지막으로 맨 왼쪽에 있는 이 작은 제품은 UDF에서 출시한 게이밍 렉스 제품입니다. 본격적인 리뷰를 하기 전에 우선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, 요 가운데 있는 싱크웨이 렉스 같은 경우는 소리가 나지 않는 렉스입니다. 싱크웨이에서 출시한 렉스가 총 두 가지 버전인데, 말을 하는 렉스랑 말을 하지 않는 렉스 두 가지가 있습니다. 그런데 말하는 렉스는 지금 단종이 되어서 구하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제가 비교 리뷰는 요 말하지 않는 렉스 제품을 가지고 나와 봤습니다. 그러면 본격적으로 세 가지 제품 상세하게 비교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우선 디즈니 스토어에서 출시한 렉스 제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크기 자체는 싱크웨이 제품에 비해서 훨씬 큰 편이고요. 이렇게 조금 더 큰 편이고요. 또 특징이 표면 처리가 유광으로 되어 있어요. 그래서 빛을 받으면 굉장히 반짝반짝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. 제품을 처음 구매하셨을 때에는 꼬리가 분리되어서 들어 있습니다. 그래서 요 안쪽 홈과 바깥쪽 홈에 맞춰서 끼워주시고 끼워서 돌려주시면 완전한 렉스의 모습으로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. 추가로 구동이 되는 부분은 이 다리가 움직여집니다. 지금처럼 꼿꼿이 세운 모습, 그리고 한 단계를 앞으로 접어주면 조금은 이제 앞으로 쏠린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. 다리는 한 단계 더 움직일 순 있는데 꼬리를 지탱해서 서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세워지지는 않아요. 그래서 거의 기본적인 렉스 모습, 허리를 꼿꼿이 세운 모습이 기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 외에 또 추가적인 기능은 뒤쪽, 위쪽에 보시면 버튼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버튼을 눌러주시면 렉스가 말을 하면서 약간의 움직임을 보여줍니다. 이렇게 버튼을 누르면 입을 움직이면서 팔까지 같이 움직여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. 고개도 조금씩 돌릴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재밌는 모습으로 DP를 해놓을 수는 있는데 구동하는 어떤 범위가 크지는 않다라는 점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다음으로 싱크웨이 버전의 렉스입니다. 아까 제가 디즈니 스토어 제품이 유광이라고 표현을 드렸는데 이 싱크웨이 제품 같은 경우는 완전히 반대로 무광의 재질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굉장히 매트한 느낌을 볼 수가 있는데요. 자세히 한번 보시면은 디즈니 스토어 렉스는 이렇게 빛을 받으면 반짝반짝하지만 이 싱크웨이 렉스는 그런 부분이 없다는 점. 재질 자체가 디즈니 스토어는 플라스틱이고 싱크웨이 제품은 조금 고무에 가깝기 때문에 그런 광택은 많이 없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. 이 싱크웨이 제품도 꼬리를 분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. 방식은 디즈니 스토어 제품과 똑같이 홈에 맞춰서 끼우고 돌려주시면 되고요. 디즈니 스토어 제품은 따닥따닥 하면서 이렇게 단계별로 다리가 움직였다면 이 싱크웨이 제품은 딱히 구분되는 턱이 없이 자연스럽게 움직여지는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팔은 약간 위아래로 움직이는 정도, 이렇게 움직이는 정도 볼 수가 있고요. 디즈니 스토어 제품은 180도 정도 돌아가는 머리였던 거에 비해 싱크웨이는 이렇게 360도 다 돌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. 다만 아쉬운 점이 말씀드렸던 대로 말하는 렉스 자체는 구하기가 너무 어렵고 또 디즈니 스토어 제품에 비해 외형적인 특징도 싱크웨이 제품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디자인의 말하는 렉스를 원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비싼 금액,
고가로 상품을 찾아보셔야 된다는 점이 좀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. 그래서 토이스토리 4 출시에 맞춰서 싱크웨이 렉스도 다시 한번 재출시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. 마지막으로 얼굴 부분을 보시면 입은 손으로는 움직여지는데 따로 구동될 수 있는 기믹은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마지막으로 UDF 제품을 살펴보실 텐데요. UDF 자체가 울트라 디테일 피규어다 보니까 UDF 렉스는 따로 구동이 되지가 않습니다. 그냥 단순히 피규어처럼 DP를 해놓을 수 있는 렉스 모습을 볼 수가 있고 토이스토리 2에 나왔었던 렉스가 직접 만든 헬멧을 따로 끼워서 보관을 할 수 있다는 점, DP를 해놓을 수 있다는 점이 UDF만의 특징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. 제가 말하는 싱크웨이 렉스를 준비를 해서 같이 비교 리뷰를 보여드릴 수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한 점이 너무 아쉽고요. 디즈니 스토어 제품은 이전 패키지가 있고 새로 리뉴얼된 패키지 총 두 가지 디자인이 있습니다. 그래서 디즈니 스토어 제품을 원하시는 분들은 모두 동일한 기능이기 때문에 마음에 드시는 패키지의 상품을 구매하시면 될 것 같고요. 이 말하지 않는 싱크웨이 버전의 렉스는 한 가지 패키지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혼돈 없이 구매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그래서 이렇게 디즈니 스토어, 싱크웨이, 그리고 UDF 렉스 제품들을 살펴보았는데요.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재미가 있으셨다면 꼭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제 영상이 조금 더 많이 퍼져서 이 디즈니 스토어 또는 토이스토리 제품들을 좋아하시는 분들께 많은 좋은 정보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저는 다음에 더 재밌는 제품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